여러분은 비행기의 민낯을 본 적 있나요?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기 전 비행기의 맨 처음 모습입니다. 번쩍이는 알루미늄 동체 위에 색을 입히는 시간, 최대 15일입니다. 한 대의 비행기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페인트의 양은 약 1.5톤. 자동차 15대를 칠할 수 있는 분량이자 비용으로 따지면 무려 10억 원입니다. 과연 큰 돈과 많은 시간을 감수하며 비행기에 색을 입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색깔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비행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색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비행기 크기가 어떻든 비행기를 가장 많이 뒤덮은 색깔은 바로 흰색입니다. 물론 전 세계에 흰색 비행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종 눈에 띄는 색을 칠하거나 특정 인물로 도배하기도 하죠. 하지만 대세가 흰색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그렇다면 대체 왜 흰색 비행기가 더 많은 걸까요? MIT 항공공학과의 존 헨스맨 교수에 따르면 흰색 비행기는 마치 흰색 티셔츠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통 검정색 옷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 옷은 빛을 반사한다고 하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여객기는 고도 6700에서 12000m 사이의 상공에서 운항합니다. 때문에 태양의 복사열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흰색이 많을수록 빛을 더 많이 반사해 기체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거죠. 게다가 비행기는 평균 순항 속도가 시간당 960km가 넘을 만큼 빠르게 날기 때문에 공기 마찰로 인한 열까지 더해집니다. 결국 기체 표면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흰색을 사용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는 겁니다. 흰색 기체를 선호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체 점검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흰색이나 밝은색의 비행기라면 기체 표면의 이상을 한눈에 알아챌 수 있겠죠? 따라서 비행기 동체에 균열이나 함몰 같은 손상이 생겼을 때 혹은 만약에 사고가 벌어졌을 때도 문제를 빠르게 발견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비행기를 선호하는 숨은 이유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이것 때문이랍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꼭 흰색이 아니더라도 비행기에 색을 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체 보호입니다. 비행기는 영하 60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합니다. 이처럼 급격한 온도와 습도 변화를 겪기 때문에 금속 소재인 표면이 부식되기 쉬운데요. 따라서 기체 보호를 위해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항공기를 세척한 뒤 표면에 산화 피막을 형성합니다. 이후 페인트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처리 도료, 일명 프라이머를 바릅니다. 이어서 실제 페인트를 칠하는데 스프레이나 붓으로 칠하면 공기나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전 스프레이 도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정전기가 일어났을 때 피부에 옷이 달라붙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페인트 손상을 막고 광택을 높이는 코팅 작업을 한 뒤 항공사 로고나 일련 번호를 넣는 마킹 작업을 합니다. 대략 5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세심한 작업.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할수록 항공사의 고민이 깊어진다고요? 바로 무게 때문입니다. 약 500명이 탑승하는 비행기는 길이 72m, 높이 24m에 무게는 245톤에 달할 만큼 육중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축구장 하나가 꽉 찰 정도로 크고 아파트 구층 높이와 맞먹는 수준이죠. 이 커다란 면적을 채우려면 페인트 소모량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도색 한 번에 소모되는 페인트가 무려 1.5톤! 고스란히 기체 무게에 반영되니 연비가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결국 연료 소모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색을 또 추가한다면 페인트 비용과 추후 발생할 보수 비용은 물론이고 늘어나는 무게 때문에 연비가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하면 화려한 색을 입히는 게 고민될 만하겠죠? 그런데 페인트 색을 없애지 않아도 기체 무게를 줄이지 않아도 비행기의 연료 소비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이 있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기체의 무게를 줄여 연비를 높이지 않아도 확실하게 연료비를 줄이는 방법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길로 달리는 것!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에도 지름길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나 일본을 갈 때 인천공항을 떠난 비행기는 강원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만약 직선으로 간다면 어떨까요? 비행거리가 단축되고 그만큼 연료까지 절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름길! 단축 항공로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많은 비행기들이 좋은 길을 두고 빙빙 돌아갔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축 항공로 상공이 평소에는 군사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에 나선 국토교통부. 단축 항공로가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시간대에 한해 민간 항공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군의 비행 임무가 끝났을 때 혹은 충분한 고도 분리를 통해 민간 항공기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덕분에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국제선 비행기 9만 9천 대가 단축 항공로를 이용! 총 215만 킬로미터의 비행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항공유는 얼마나 절약했을까요? 무려 15,127톤! 인천에서 LA까지 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약 136톤! 그러니까 LA까지 100번 넘게 날아갈 수 있고 승용차 25만 대를 주유할 만큼의 기름을 절약한 겁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무려 197억 원이나 줄인 셈이죠. 하지만 단축 항공로 이용은 단순히 연료 사용을 줄인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량까지 줄었기 때문이죠. 인천에서 도쿄까지 비행기로 오고 갈 때 승객 한 명의 탄소 배출량은 약 200kg입니다. 소나무 30그루를 심어야 상쇄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단축 항공로 이용으로 절감한 탄소 배출량은 무려 47,756톤! 소나무 700만 그루 이상을 심은 효과입니다. 폭우, 폭설, 산불 등 심각한 기후위기에 직면한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단축 항공로 이용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환경보호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인데요. 직선거리를 이용한 덕분에 도착시간 지연 없이 제때 도착하는 건 덤!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가치까지 실현한 국토교통부! 앞으로도 관제현장뿐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공간과 편리한 이동을 돕는 모든 일에 국토교통부가 더욱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가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국토교통부가 알려드리겠습니다.